여러분, 갑자기 귀가 안 들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이비인후과 송미영 교수님 모시고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조금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혹시 돌발성 난청이 어떤 것일까요?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수시간에서 2, 3일 이내에 갑자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각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에 돌발성 난청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치료가 빨리 이루어져야 청력 회복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빨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귀의 응급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귀가 조금 안 들린다, 뭐 많이 안 들린다 이런 것들이 좀 주관적이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어떤 기준이? 네. 돌발성 난청의 정확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은 3일 이내에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근데 아까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네. 만약에 뭐 밝혀진 원인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네.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은 이러한 이제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특발성 돌발성 난청인 경우가 한 80%에서 90% 정도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요. 이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제 발생 기전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이제 염증 반응 혹은 이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청각신경이나 달팽이관의 저산소증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 기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려진 원인으로는 그 특발성 이제 외에 알려진 원인으로는 뭐 외상이라든지 메니에르병, 뇌의 면역성 질환 혹은 이제 드물게는 종양성 병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 정도에서는 청신경 종양과 같은 종양성 병변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으신 경우에는 MRI를 시행을 해서 다른 병변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린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조금 뭔가 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가 안 들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이게 돌발성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전조 증상이 딱히 없는 없어요. 경우가 많고 이제 갑자기 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미하는 소리가 나거나 먹먹해지거나 이제 귀가 갑자기 안 들린다. 뭐 이런 증상이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저희가 딱히 그럴 만한 것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들리거나 아니면 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삐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죠. 이명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한 80에서 90% 정도에서 이제 난청과 함께 이명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어폰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런 난청이 생기거나 그럴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네.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뭐 이어폰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서도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한 이제 소음성 난청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보통은 돌발성 난청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고요. 네. 그럼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뭐 추울 때 더 잘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던데 그건 어떤가요? 네. 네.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 이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그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나 이럴 때 보통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 많아서 이제 계절과 돌발성 난청 발생에 대한 이제 그런 연관성 이런 거를 연구한 보고들이 꽤 있는데요. 보통 보고를 보면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에
이제 발생 빈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의외로 가장 추운 시기인 1월 달에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걸로 예, 네. 보고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계절별 차이가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1년 중에 이제 언제든 발생이 발생하고 네.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네.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안 들린다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 빨리 청력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가야 대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청력 검사를 이제 그 고막을 일단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성 난청인지 뭐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이제 그런 것도 감별해야 되고 청력 검사를 해서 난청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일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이비인후과 다 가도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가까운 뭐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도 대부분 청력 검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의원 가까운 병원 접근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가셔서 이제 기본적인 진찰과 이제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시고 그 병원에서 만약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거기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의원에서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해주시게 됩니다.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갑자기 뭐 이제 정규 시간 외에 네, 갑자기 맞아요. 귀가 먹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네. 또 이제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증상이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밤에 저녁에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 사실 이제 정밀 검사는 사실 바로 어렵긴 하지만 네. 이제 기본 검사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돌발성 난청이 예를 들어서 기본 검사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음 날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응급실로 와서 뭐 청력 검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고 네, 기본 검사 정도는 검사들. 네, 네. 기본 청력 검사 정도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네. 이제 아주 정밀한 검사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네. 네.